안녕하십니까, 류용식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거 뭐냐, 바로 2024 식기세척기 구매 가이드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되게 공감되는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이건데요, 식기세척기를 샀더니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 완전 추천한다, 이런 건데요. 댓글 있는 것처럼 뭐 로청, 식세기, 건조기 이거 진짜 신이다, 완전 공감합니다. 식세기, 로청, 건조기 다 너무너무나 잘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애를 키우고 있는 유부남으로서 너무너무나 공감합니다. 이 식기세척기가 한때는 좀 오해가 많았죠.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애벌 설거지를 꼭 해야 된다, 그 시간에 그냥 내가 직접 설거지하고 만다, 그리고 이거 하면은 뭐 전기료, 수도세 많이 나온다더라, 내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세척력이 떨어진다,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 실제로 전기료는 당연히 조금 올라가겠지만요, 단편적으로 물 사용량만 봐도 손 설거지라면 일반적으로 한 100리터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식세기는 고작 10리터, 20리터 수도세 완전 절약할 수 있고요. 일단 돈보다 더 중요한 거,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나의 시간에 많이 아껴주거든요. 그런데 막상 식세기 사려고 보면요, 사이즈부터 설치 방법, 브랜드까지 너무너무나 다양해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오늘은 실패 없이 각 가정에 딱 맞는 구매 포인트 3가지와 추천 제품 4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사이즈입니다. 대표적으로 식세기 사이즈는 3인용, 6인용, 12인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용은요, 실제 사람 수가 아닙니다. 12인용? 야, 그럼 뭐 대가족이야? 요즘에 그렇게 대가족이 있나?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용은 실제 사람 수가 아니라 끼니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3인 가족이다,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있다, 그럼 3인용 사면 되겠지가 아니라요, 끼니를 여기다 곱하셔야 됩니다. 3인 가족이 한 끼 먹으면 3인, 두 끼 먹으면 6인, 세 끼 먹으면 9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4인 가족이 하루 세 끼 먹으면 12인용을 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업체에서 권장하는 용량은 1, 2인 가구는 보통 6인용을 사면 좋고, 3에서 5인 가구는 12인용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3인용은요, 사실 진짜 너무너무나 작아서 1인 가구 자취생 아니면은 아기 젖병 전용으로 써야 될 만큼 용량이 좀 작아서 크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식세기도 TV랑 똑같습니다. 거 익선 크면 클수록 쾌적하고 각종 그릇부터 냄비, 후라이팬까지 잘 들어가니까 큰 걸 사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요리를 좀 자주 하는 집이다,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먹는다, 혹은 하루에 두 끼만 먹더라도 요리를 즐겨해서 다양한 설거지거리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12인용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12인용이 좋지만 요즘 6인용이 잘 팔리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12인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쉽게 설치하기 어려워요. 12인용은 빌트인 전용, 그러니까 주방 이 하부장에 끼워 넣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하부장 옆에 냉장고처럼 따로 세워두는 프리스탠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트인 전용은 하부장을 뜯어서 넣어야 되다 보니까 내 집 자가가 아닌 이상 솔직히 쉽지 않죠. 뭐 전세나 월세인 경우 이미 집주인이 짜서 넣어놓은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짜 넣겠다, 주인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리스탠딩 밖에 두고 쓸 수 있는데요, 저도 이 프리스탠딩을 사서 하부장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두고 사용했는데요, 너무너무나 편리하더라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2인용 식세기는 일단 부피가 좀 크다 보니까 부엌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겠죠. 이 프리스탠딩의 경우 나중에 내 집에 들어간다 라고 할 경우 하부장을 떼고 거기에 그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빌트인 사는 것보다는 프리스탠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공간이 집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6인용을 사야겠는데요. 6인용 산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큰 냄비, 후라이팬 정도만 내가 직접 닦고 나머지 그릇, 접시, 숟가락 이런 거는 6인용으로 다 커버가 가능해요. 제가 원래는 LG 디오스 스팀 들어간 거를 12인용으로 잘 쓰고 있다가 최근에 전세로 이사를 한 집에는 6인용을 설치해가지고 냄비, 후라이팬 이렇게 큰 것만 빼고 접시, 그릇, 숟가락, 젓가락, 컵 이런 거를 다 6인용 식세기에 돌리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편합니다. 자, 그럼 6인용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6인용도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타공과 무타공, 그러니까 구멍을 뚫냐 안 뚫냐 이건데요, 쉽게 설명하면요, 싱크대 상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는 게 있고요, 뚫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 물로 닦아주는 식세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처럼 호스 연결이 필요한데요, 이미 정수기 설치한 게 있다, 정수기 뒤쪽에 가보면 주방 상판에 구멍을 뚫어놓은 게 있다, 그럼 그 구멍을 같이 써도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 정수기를 안 쓰고 있다, 그리고 내 집이 아니다, 그래서 구멍을 새로 뚫어야 되는데 아, 집주인이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웬만한 집주인들은 아, 제가 정수기 설치하려고 하는데 구멍 이만큼만 뚫어도 되나요? 라고 하면 어머 뚫으세요 쿨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디 우리 집에 손을 대! 라고 하는 좀 깐깐한 사람도 있거든요. 괜히 그러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무타공 제품 사면 됩니다. 정수기처럼
이것처럼 상시로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식기세척기를 돌릴 때만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식세기 옆에 큰 물통을 두고 여기에 호스를 연결해서 쓰는 더 편리한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인용과 12인용 뭘 선택해야 되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작아다, 내 집이다, 내 집이 아니지만 부엌 공간이 좀 넓다, 4인 가구 이상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무조건 12인용 추천드리고요. 월세, 전세여서 하부장 뜯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공간도 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2, 3인 가구에 그릇, 접시 정도만 돌릴 거다 라고 한다면 컴팩트한 사이즈의 6인용을 추천드립니다. 3인용? 생각지도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 바로 적재 공간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요, 똑같은 5인용 자동차라고 하지만 형태가 경차이냐 세단이냐 SUV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식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인용은요 큰 내부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돌릴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기본 2층부터 시작합니다. 공간이 좀 잘 빠진 건 3층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1층에다가는 큰 접시, 냄비 넣고, 2층에다가는 작은 접시, 컵 같은 거 넣고, 3층에다가는 수저 같은 거, 칼 같은 거 넣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6인용은 조금 다른데요. 6인용은 기본적으로 단층형, 그러니까 1층밖에 없는 게 많고요. 그나마 있으면 복층형, 뭐 거의 오피스텔 같네요. 이렇게 단층과 복층 형태는 아닌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집은 좀 그릇이 많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2층 사시고요. 아, 우리 집은 그릇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 매번 국그릇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접시 에다가 소분해 먹기 때문에 뭐 그런 많이 안 나와 라고 한다면요, 차라리 1층을 선택하고 큰 도마, 후라이팬 이런 거를 같이 돌려버리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2층을 할 경우에는 높이가 낮아짐으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지만 큰 거 못 넣고, 단층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개는 못 넣지만 큰 것들까지 한 번에 세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겠죠. 만약 우리 집은 3인 이상의 밥그릇, 국그릇, 접시, 소스, 종지그릇 등 작은 식기가 많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요, 괜히 1층을 구매해서 겹겹이 쌓아 올리는 것보다는 공간 활용이 더 좋은 2층형, 복층 형태를 추천하고요. 한층짜리 가 큰 식기를 넣긴 좋지만 한 번에 작은 그릇에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요, 위에 올린 식기가 잘 안 씻겨요. 그래서 6인용을 구매할 거다, 1, 2인 가구에 식기량이 좀 적다, 큰 식기, 후라이팬 같이 돌리고 싶다, 그럼 세로 공간이 넓은 단층형을 추천드리고, 3인 가구 이상의 그릇 접시가 많다, 그렇다면 후라이팬이나 큰 냄비는 따로 내가 손세척을 하고 그릇을 많이 쌓아 올릴 수 있는 복층형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알아봐야 될 거 세 번째, 바로 건조 능력입니다. 건조 능력은요, 자동 문 열림, 열풍 건조, 딱 요 기능만 보면 됩니다. 만약 이 둘 다 있는 거다, 그럼 베스트지만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식세기는 고온으로 물을 분사해주기 때문에요, 세척이 끝나고 나면 이 내부에 엄청나게 뜨거운 습기가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이 습기를 빼내지 않는다면 그릇에 물방울이 그대로 달려서 나중에 열어봤을 경우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물자국이 남고, 이게 반복되면 물 비린내가 나곤 해요. 이럴 때 문만 살짝 열어놔줘도 자연으로 건조가 되는데요, 왜 우리가 샤워할 때 환풍기도 없이 문을 꽉 닫고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면요, 화장실 안쪽에 습기가 가득 차죠. 뽀득뽀득 닦이잖아요. 그럴 때 화장실 문 열고 안방 문 열고 하면 습기가 촤악 빠지는 것처럼 식세기도 마찬가지로 문만 열어주면 싹 습기가 빠지는데, 이거 매번 직접 열기 귀찮거든요. 까먹기도 하고요, 잠잘 때 틀어놓으면 뭐 새벽 일어나서 내가 열 수도 없고, 그런 불편함을 보완한 기능이 바로 자동 문 열림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세척이 완료되면 틈을 살짝 열어줘서 습기가 싹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준 거, 요거 진짜 편합니다. 자, 그러면 열풍 건조는 뭐냐, 건조기랑 똑같은 건데요, 뜨거운 바람으로 그릇을 뽀송하게 바싹 말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건조, 자동 문 열림보다는 훨씬 더 건조 효과가 확실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용량, 6인용이냐 12인용이냐, 적재 공간 1층이냐 2층이냐, 3번 건조 능력, 자동 문 열림 혹은 열풍 건조, 자, 이런 거 체크하셔서 나의 상황에 딱 맞는 거 구매하시면 아주 후회 없는 식세기 구매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도 어려우실까봐 제가 상황에 맞는 추천 제품 4가지 알았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LG 오브제 컬렉션 식기 세척기 12인용 모델입니다. 가격 907,230원, 설치 방법은 빌트인 형태고요, 선반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하 무려 3단 분사가 되고요, 고온 스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LG답죠. 자동 문 열림과 고온 건조 기능 모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집에 사용하던 건데요, 현 시점 식기 세척기 성능 끝판왕인 LG 오브제 컬렉션 식세기예요. LG 식세기는 모델명이 굉장히 다양해요. 같은 이름 오브제 컬렉션이지만 이 안에서 모델명이 다 나뉩니다. 옵션처럼 기능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저렴한 건 60만원대, 비싼 건 120만원대, 가격대가 엄청 넓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 제 기본용으로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LG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같은 중국 브랜드랑 이 수준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LG 거 저가형을 살 바엔
차라리 미디어 걸 사는 게 낫습니다. 그게 훨씬 더 싸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풀옵션 들어가 있는 거 120짜리 사면 되겠네? 그건 또 아닙니다. 뭐 향균 손잡이, 에어필터 이런 거 식세기 성능과는 1도 관련 없는 옵션 때문에 돈 낭비할 필요 없겠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소형 가전 하나 더 사는 게 낫습니다. 80도 고온 세척에, 100도 스팀에, 고온 건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90만원대 이 오브제 컬렉션 DUB J2EA 모델 추천합니다. 세척날개 2개 아니죠, 4개입니다. 이 십자 형태로 되어 있는 강력한 토네이더 세척날개, 중간에 세척날개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래층 하나, 2층 하나, 그리고 심지어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까지 있어가지고요, 현 시점 식세기 중에는 가장 세척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더 대박인 거는 스팀 기능입니다. LG 식세기 하면 이 스팀 기능으로 유명한데요, 60만원대 모델엔 이 스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미디어를 사는 게 낫고요, 이 90만원대 제품이 딱 좋습니다. 기름기 있는 찌개류부터 제육볶음, 삼겹살 이런 거 고온 스팀으로 싹 불려주니까요, 집에서 고기 구운 날 그릇에 기름 한가득 굳어 있어도 아 뽀득뽀득하게 잘 닦아줍니다. 진짜로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내가 직접 뜨거운 물로 한 거랑 이 LG 디오스 식세기로 스팀 모드 돌린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이 훨씬 뽀득뽀득,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 다음 건조 능력. 자동 문 열림 기능 당연히 있고요, 고온 건조가 있어서 처음 메뉴 선택 시에 고온 건조 모드를 추가해주면 시간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확실히 건조가 잘 됩니다. 세척이 다 끝나고 잠열, 이 안에 있는 따뜻한 열기가 있어요. 얘가 계속 돌아갈 거니까 열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열기로 건조를 시켜준 다음에 자동 문 열림이 되어서 진짜 깔끔하게 건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쓸 수 있어. 아 물론 통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 안쪽에 약간 구멍 같은 거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물이 고여 있을 수 있지만 안쪽 이 내부 같은 경우는 전혀 물기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120만원대 제품 살 이유가 없죠. 트레이를 빼서 이렇게 높이 조절도 가능하다 보니까 1층에 크기가 큰 냄비, 높은 접시 넣고 위층에는 그릇, 접시, 수저 이런 거 한 번에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돌리기보다는 하루 한 끼 정도 먹을 때는 그냥 직접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리를 좀 해먹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었다, 혹은 집들이 했다, 손님이 왔다, 그런 날에는 왕창 왕창 채워서 한 번에 편하게 돌리곤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추천드릴 거, 미디어의 12인용 식기 세척기입니다. 가격 놀라지 마세요, 41만 8천원. 잠깐만, 12인용 맞나요? 맞습니다, 12인용인데 가격은 6인용 식세기 가격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LG 저가형 모델을 사고 싶다, 그럼 차라리 미디어 제품을 사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설치 방법은 빌트인 프리스탠딩 선택 가능하고요, 선반은 2단형으로 되어 있고 상하 2단 분사, 건조는 자동 문 열림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 보세요, 6인용 식세기가 4,50만원대인데 12인용인데 40만원대다? 진짜 미쳤죠. 하지만 의문이 듭니다, 40만원 이거 지나치게 싼 거 아니야? 미디어라는 브랜드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금방 못 쓰고 버리는 거 아니야? 중국산이잖아.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 미디어한테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로 말씀드릴게요, 이 미디어라는 브랜드가요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삼성 LG가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총 식기세척 관련 특허 가지고 있는 게 세계 7위, 중국 기업과 글로벌 가전업계에서는 탑 1위예요 200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삼성 식세기, 쿠쿠 식세기 이런 거 사실 다 미디어 제품입니다. 뭐라고? 삼성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삼성이 직접 만든 거 아니고요, 미디어 제품 그대로 가져와서 색깔이만 하는 겁니다. 네, 현실이래요. LG 말고는 웬만한 건 다 미디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성능 면에서 믿고 쓸 수 있는 브랜드라는 건데요. 야, 삼성이랑 쿠쿠가 미디어 제품인 거 알겠어. 나도 그거 들어본 적 있어. 근데 이거 미디어 중국 브랜드인데 설치랑 AS 어떻게 할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삼성 거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쿠팡에서 구매하면요, 로켓 설치에다가 2년 무상 AS 해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미래에 망가질 거를 대비해서 6,70만원대 제품 굳이 살 이유가 없죠. 똑같은 성능을 가졌으니까 차라리 가성비 좋은 40만원대 미디어 식세기 사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네, 세척 노즐은 상하단 이중 날개로 360도 회전 분사해주니까 사각지대 없이 세척력 우수하고요, 자동 문 열린 기능 당연히 있습니다. 그릇에 물방울 가득 맺혀서 물자국 생긴 거, 냄새가 생기고 이런 일 없겠죠. 다른 제품들은 거의 60만원 이상 되어야 있는 기능인데 40만원대 제품이 이런 게 있다? 대단하죠. 식구수가 많고 냄비에 그릇까지 많이 나와서 12인용 구매가 필수인데 비싼 제품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성능 좋고 AS 걱정 없는 미디어 12인용 강추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건 6인용 식세기입니다.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식세기 6인용 모델, 가격 602,580원, 설치법은 타공 형태고요, 선반은 2단, 세척은 하단 벽면 이중으로 나오고요, 건조, 살균, 열풍 건조와 UV 자외선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좋아요. 제가 이 제품을 지금 전세집에서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요, 타공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됐었지만 마침 이사 들어온 집에 이미 정수기 구멍이 있더라고요. 네, 그 구멍에 그대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 식세기 원탑인 LG의 6인용 버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2층 적재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관이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다른 대체제가 없어서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저희 집은 성인 2명에 4살짜리 어린이 1명, 그리고 최근에 1명이 더 추가되어서 총 4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2인용을 쓰면 좋겠는데 이 제품이 2층으로 공간 활용도 좋고 적재 공간이 넓어서 6인용인데도 꽤나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그러면 냄비나 큰 식기는 못 돌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이게 2층 위쪽 트레이를 분리해서 1층짜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2층형으로 그래서 돌리다가 냄비 같은 거 좀 커다란 프라이팬 같은 거 돌려낸다 그럴 때는 2층 제거하고 1층으로만 쓰면 되니까 이런 사용자 편의성도 많이 고려한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집에 아이가 있잖아요. 예전에 12인용 식세기 쓸 때는 지금 식세기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끝나서 소리가 빙삐빙삥 이제 끝났다는 알림이 나와요. 그때 열기가 막 슉 나오는데 아이가 소리가 나니까 막 듣고 가서 열려고 할 때 아차 싶었던 적이 많거든요. 혹시나 뜨거운 열기 다칠까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열풍 건조로 뽀송하게 말려주는데 물열림이 없습니다. 어? 안 좋은 거 아니야? 대신 뒤쪽에 습기 배출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호기심에 만져서 다칠 위험 없고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둘째가 태어나서 젖병 소독기를 따로 구매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째 때는 그렇게 구매했었는데 이걸 당근했거든요. 그래서 둘째 태어나고 아 젖병 소독기 또 당근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나 싶었는데 이 식세기에 UV 살균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젖병 소독 용도로 쓰기에도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저처럼 아이 키우는 분들 강추드려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세척 노즐이 바닥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벽면에서 물이 뿜어 나오는데요, 1층 식기를 엎어놓으면, 그러니까 바닥을 좀 넓게 덮어놓으면 2층까지는 물살이 안 가요. 당연하죠.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데 물이 어떻게 가. 뒤쪽에서 뿜어나오는 물줄기가 바닥만큼 힘 있는 물살이 아니다 보니까 요건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서 밥그릇처럼 좀 엎어놔야 되는 거는 2층에 올리고 깊이가 얇고 좀 넓은 접시류나 국그릇은 1층에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착착착착 차곡차곡 쌓아놓는 걸 추천드려요. 식세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테트리스 스코어랑 비슷합니다. 테트리스 스코어가 높다? 아, 그러면 식세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예쁜 외관에 활용도도 좋은 2단 트레이, UV 살균까지 있는 LG 듀스 오브제 컬렉션 강추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추천드릴 거 네 번째, 6인용 식세기 가성비템 셰프본의 워시폴 블랙 라벨 버전입니다. 가격 435,800원, 설치 방법은 무타공이고요. 선반은 1단, 세척은 상단 하단 2중으로 되어 있고요. 자동문 열림, 열풍 건조, UV 자외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자죠? 일단 이 제품은요, 40만원대에선 볼 수 없는 진짜 미친 가성비의 식세기인데요. 일단 세척 날개 무려 44cm의 초대형 노즐이 아래에 하나 있습니다. 44cm면 이게 지금 25cm인데 이야 엄청 크죠? 그리고 혹여나 위에 덜 씻길까봐 상단에도 세척 날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UV 살균 기능까지 있습니다. 컴팩트한 6인용 식세기인데 이중 세척 날개에 UV 살균 기능까지 있다.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건 최대한 꽉꽉 넣었다. 세척의 진심인 게 느껴지죠? 건조 능력도 엄청 뛰어난데요. 자동 문 열림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열풍 순환 건조 있습니다. 세척이 완료되면요, 80도 열풍으로 엄청 뜨거운 거죠. 뽀송뽀송하게 말려주고 그 후에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남아있는 수증기까지 싹싹 빼줍니다. 장난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가 있죠. 이 자동 문 열림 기능은 온오프 설정할 수 있다 보니까 저처럼 아이가 있다 그러면 혹시나 모를 사고 예방해서 이걸 오프 꺼놓고 열풍 기능만 써도 충분해요. 그리고 문이 닫힌 채로 잠들거나 외출해도요, 24시간 자동 환기 모드로 2시간 간격으로 열풍 냉풍을 쏴줘가지고 식세기 안에서 냄새 나거나 곰팡이 생길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자들이 뭘 불편하고 뭘 깜빡하고 뭘 실수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 모든 걸 신경 쓰는 게 바로 이 셰프본이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엔 무타공이라 말씀드렸죠. 그냥 물 담아놓은 통 같은 데다가 호스만 연결해놓으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본 워시폴은요, 그냥 워시폴 A과 블랙라벨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건 블랙라벨입니다. 이 블랙라벨이 자동 문 열림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워시폴 A는요 문 열림 기능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꼭 블랙라벨 제품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오늘 이렇게 식기 세척기 구매 가이드와 함께 제품 추천 4가지를 해봤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이 아니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포인트만 확인하셔서 구매하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책임질, 나의 소중한 시간을 벌어줄 그런 좋은 식세기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되다 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잘 정리해놓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